배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 배구리그 경희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배구리그 참가팀 가운데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천영우입니다. 오늘 경기는 본디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장 건설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양 팀은 모두 첫 번째 대결을 펼쳤습니다. 양 팀은 모두 그리고 풀세트 접전까지 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상반된 경기 결과를 가지고 갔는데요. 경희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2로 패배를 거뒀고 그리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풀세트 접전 끝에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 팀 모두 동계훈련 때 가지고 왔던 모습을 첫 번째 경기에서 충분히 발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몸이 덜 풀리지 않은 모습, 하지만 이번 경기부터는 분명히 최상의 전력을 자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경희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감독들을 만나보신 이후에 본 경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경기의 아쉬움 이곳 경남 진주에서 풀어볼까 합니다.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아무래도 지난 경기 첫 번째 경기였던 만큼 조금 아쉬움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우셨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첫 게임이었고 그래서 뭐 사실 연습 때보다도 한 30% 정도밖에 실력을 발휘를 못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 지난번 연습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여기서 털고 가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풀세트 접전을 펼쳤던 만큼 성균관대학교와 치열한 승부를 보여줬는데 유독 아쉬웠던 세트나 유독 아쉬웠던 장면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뭐 5세트 때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진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키 작은 선수들의 브라킹을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남았는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뭐 가기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분 다시 그런 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알렉스 선수도 그렇고 김정호 선수도 그렇고 정말 눈부신 활약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감독님, 오늘 이곳 경남 진주까지 오면서 봤을 때 오늘따라 유독 컨디션 좋은 선수가 있다면 한 번만 짚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대체적으로 다 컨디션은 좋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일단은 뭐 구본성 선수가 좋은 것 같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6명이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구이기 때문에 6명의 컨디션이 다 좋아야지 시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선수보다는 6명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쉬웠던 첫 번째 경기의 아쉬움을 이곳 경남 진주에서 털어버리시길 제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첫 승의 분위기를 살려서 이번엔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영태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첫 번째 경기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 접전 싸움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트가 어떤 세트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 4세트 그 듀스 때 가장 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동계훈련 때 진행했던 네. 과정이 실제로 반영되느냐가 가장 중요했었을 것 같은데 네. 동계훈련에서 준비했던 부분,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첫 번째 경기에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동계훈련하면서 체력 위주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지금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올라온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또 특히 저희 팀의 에이스인 김인혁 선수가 아마 재활 과정을 너무 오랜 동안 거쳐가지고 지금 운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시즌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김인혁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지만 이 선수의 집중되어 있는 공격 분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경기에서 봤을 때 새로운 해법이 있다면 혹시 조금 발견하셨습니까? 네, 그 저 라이트의 김태환 선수가 지금 저희 팀으로 봐서는 비밀뱅기인데 아마 그쪽에서 좀 많이 뚫어줘야지 이 김인혁 선수가 좀 편안해질 것 같고 또 특히 세트하고 지금 세트가 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실제로 속공수들이 저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양 사이드로 배분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조금 세터가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분위기를 이번 경기에서도 네. 반드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영태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바로 경기를 시작한 경남 진주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펼쳐졌던 김정원 서브 이후에 경희대학교가 1득점으로 산뜻한 출발을 가지고 갑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 팀은 첫 번째 경기를 펼치면서 상반된 경기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초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양 팀 모두 첫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레프트 공격이 다시 한번 물락이 막힙니다. 선주영이 물락. 경희대가 지난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만 확연히 눈에 띄었던 것은 손주영을 활용한 블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호의 서브. 지난 경기 김정호가 20득점으로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서브가 강합니다. 3대0. 시작과 동시에 3대0으로 앞서 나가자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양팀 경기 초반에 중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첫 세트 결과가 항상 가져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오늘 선발 라인업입니다. 세터 이승호, 센터 손주영, 레프트 김정호, 라이트 이창진, 라이트 알렉스, 그리고 레프트 구본승입니다. 경희대학교 그리고 그에 맞대응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선발 라인업입니다. 라이트 김태환, 레프트 김인혁, 센터 김용근, 센터 강탄구, 그리고 세터 이창윤, 레프트 표현우가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는 이창진과 손주영의 높이가 분명히 크게 좋은 모습을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던 만큼 중요하겠고 지금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정호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유망주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3대0 경기 시작과 동시에 점수 차이가 석점 차지만 이제 네 번째 서브 김정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경희대학교 그리고 검정색 유니폼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김정호의 강한 서브 네트를 살짝 건드렸습니다만 넘어갔습니다. 왼쪽 대각 공격 다시 한번 물락. 4대0 경희대학교의 높은 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입장에서는 초반에 반드시 넘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인영에게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양팀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뚫어내느냐도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짧게 준공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이번엔 들어갑니다. 아직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키를 넘기는 공격 영리한 공격으로 점수 5대0을 만들어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강한 공격만으로 해법을 찾지 않고 있는 경희대학교 점수가 어느새 5대0입니다. 김정호의 서브 높게 그리고 강하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상대팀 서브 범실로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갑니다. 경희대학교가 지난 성균관대학교와의 5세트 마지막 접전에서 서브 범실을 많이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태환의 서브 맞대응하는 서브 득점을 가져갑니다. 점수는 5대2. 분명히 김영태 감독은 김태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 첫 번째 서브부터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김태환의 두 번째 서브 백토스 그리고 대각선에서 이번에는 맞대응하는 블락. 과학기술대학교 기분 좋은 3연속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김태환의 서브 김태환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먼 거리 대각선 똑같은 공격을 사용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읽어냅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공격 들어갑니다. 김인혁을 활용해봤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레프트 공격으로 점수 어느새 5대4. 계속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서브입니다. 김태환의 서브 강하게 라인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서브 에이스 김태환. 지금은 아주 환상적인 서브를 보여줍니다. 양팀 모두 5대5지만 이 5점을 연속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김태환의 서브 자신감이 충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센터 쪽에서 강하게 들어갑니다. 6대5. 좌우 레프트뿐만 아니라 센터 쪽에서도 득점을 기록해주는 경희대학교.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손주영입니다. 손주영의 서브. 리시브가 조금 불안정했는데요. 하지만 먼 거리에서 김인영의, 이번엔 알렉스의 블락에 막힙니다. 진 알렉스 지휘. 알렉스가 지난 경기에서도 많은 블록을 기록했었던 만큼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번 경기도 이어갑니다. 손주영의 다시 한번 서브. 짧게 속공. 강창구의 공격이 블락을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점수는 7대6. 강탄구의 득점으로 다시 점수는 한 점 차가 됩니다. 득점을 기록했던 강탄구. 서브 낮게. 리시브가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레프트 공격 클리어 밖으로 벗어나는데요. 터치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동점. 양팀이 초반에 점수차가 벌어지는가 싶었더니 연속 득점을 통해서 양팀이 다시 한번 동률을 이룹니다. 강탄구의 서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낮게. 높게 레프트 공격 읽었습니다만 리시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희대학교. 점수는 8대7. 이창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진의 서브. 왼쪽으로 페누엘 리시브. 다시 한번 왼쪽 공격. 지금은 네트가 아닌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득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점수는 8대8. 이번에는 김현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혁의 서브. 강한 서브 들어왔습니다. 서브 에이스를 기록해준 김인영 역시나 에이스답게 중요한 타이밍에 역전에 성공합니다. 점수는 8대9. 흐름을 뺏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경희대학교 지난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대2 풀세트 접전에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로킹이 살아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기는 원래 경희대학교 홈에서 펼쳐지기로 했습니다만 경기장 공사의 관계로 계속해서 어웨이를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희대학교는 빠르게 부담을 이겨내고 초반 승수를 쌓아야 한다는 중요한 점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첫 경기 세트스코어 풀세트까지 갔습니다만 역전승을 거뒀다는 점을 준비해야 되겠고, 역시나 서브 범실을 줄여야 한다는 점, 아직은 좋았습니다만 지금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인혁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인혁 기분 좋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리시브 잘 받아냈습니다. 이번 레프트 공격 블락에 맞고 그대로 아웃됩니다. 9대9. 점수는 다시 한번 동률이 됩니다. 양팀 모두 강한 서브를 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서브 직후에 첫 번째 리시브가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승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점수는 10대9. 두 자리 점수를 가장 먼저 차지하는 팀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이창윤. 이창윤의 활약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올 시즌에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지금은 네트 터치넷이 기록되면서 경희대학교가 10대10이 됩니다. 점수는 다시 동률. 양팀 감독이 모두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아직 몸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인 만큼 초반 1세트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들어갑니다. 성공시키는 김태환. 레프트 공격으로 계속해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일의 김용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용근의 서브. 리시브 좀 불안정합니다. 넘기는 데는 성공합니다.
찬스를 맞이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 지금은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다시 점수는 동률 11-11.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구본승이 빠지고 강병모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첫 번째 선수 교체. 서브는 세터 이승호가 준비합니다. 이승호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에 노리는데요. 다이렉트로 공격해봤던 경희대학교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득점을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점수 12-11. 양팀이 엎치락 뒤치락. 1세트 중반까지도 성기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승호의 서브. 리시브를 낮게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블락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공격은 계속됩니다. 다이렉트로 넘어갔던 공 넘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득점은 경희대학교. 13-11. 계속되는 레프트 공격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투블럭으로서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리시브 다시 한번 불안정했습니다. 살려놨고 그대로 넘겨야 되는 경남과기대. 경희대학교에게 찬스입니다. 제자리에서 이창진 블락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백어택 막아내는 경희대학교. 하지만 리시브가 불안정했습니다. 13-12. 찬스가 될 수 있었던 경희대학교의 공격을 막아내고 본인들 득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점수는 13-12. 표현우가 준비합니다. 표현우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조금 아쉬울 수 있었습니다. 점수는 14-12. 경희대학교 점수를 석점차까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종호의 서브입니다. 김종호 강하게 리시브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블락 맞고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득점을 가져가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14-13. 한 점차.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태환 이전에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강하게 네트를 살짝 건드리고 넘어갑니다. 제자리에서 빠른 타이밍에 공격. 판정을 기다려볼까 합니다. 블락이 터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양팀 선수들이 모두 주심에게 가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잠시 경기를 중단시키면서 주부심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13 점수 차이가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지금의 득점 양팀 모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판정을 기다려봅니다. 득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맞지 않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경남과학기대 선수 교체. 이창윤이 빠집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것은 라이트 김영준. 합의 판정 결과 동점을 만들었던 만큼 분위기가 좋아진 경남과학기대의 서브.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이번에 대각 공격 들어갑니다. 15-14. 합의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의 득점이 조금은 더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계속해서 분위기를 독려하고 있는 강병로. 어웨이 경기를 계속 치러야 되는 경희대 입장에서는 이 코트 내에서의 활약이 중요한데 지금도 리시브가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결국 경희대학교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16-14. 서브 리시브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손주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영의 서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리시브하는 선수 뒤간에 호흡이 잘 맞으면서 본인들이 아웃이라는 판단을 빠른 타이밍에 잘 가져왔습니다. 강탄구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탄구의 서브. 제자리에서 높게 이번에 대각 공격 완전히 오픈 열려 있었습니다. 강병모가 투블럭 그 사이 빈틈을 정확하게 노리는 강한 스파이크로 득점을 기록합니다. 17-15. 쫓아오는가 싶으면 다시 두 걸음 도망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창진의 서브. 표현우가 받아주고 다시 한번 왼쪽 대각 김인영의 공격은 알렉스 손에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어려움을 풀어내고 있는 에이스 김인혁. 김인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인혁도 서브 에이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역시나 강한 서브 김인혁. 리시브가 높게 떴습니다. 이승호가 살려넣고 뒤쪽에서 이창진이 들어오면서 블락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18-16. 강한 서브에 맞대응하는 판단 이창진이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냈습니다. 서브를 준비하는 경희대학교 제자리에서 가볍게 그대로 넘어갔던 공 블락에 걸렸습니다. 넘겨야 되는 경희대학교 블락에 맞았고 황동선이 살려냅니다. 뒤쪽에서 김인혁 블락에 키를 넘겼습니다만 리시브 성공. 경희대학교 이번 레프트 공격 맞았고 이거를 황동선이 살리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16. 마지막까지 몸을 던져봤던 황동선이지만 이미 거리가 너무 멀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득점 장면은 양 팀 모두 치열한 랠리 끝에 만들어졌는데 그 득점이 결국 경희대학교가 가져가면서 점수는 석점차 19-16으로 기록됩니다. 양 팀은 모두 양 팀 지난 경기에서 1세트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 대학을 상대로 25-21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반대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21-25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1세트 결과와 상반된 경기 결과를 가져갔다는 것을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상기할 필요가 있고 경희대학교는 그 부분을 잊고 본인들 페이스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점수는 19-16.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너무 궤적이 낮았습니다. 앞에서 일단 알렉스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그대로 서브권과 득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강병모가 빠르게 사과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창윤의 서브. 이창윤 가볍게 이승호가 올려놓고 이번에 왼쪽 대각 공격. 이번에는 블락을 보고 때리는 영리한 플레이. 20점을 먼저 선점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20-17. 선수 교체를 진행하는 경희대학교 알렉스가 빠집니다. 알렉스가 빠지고 주성민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20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의 타이밍의 득점이 아무래도 주성민의 어깨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는 주성민.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각도를 꺾어봤습니다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득점은 경희대학교 21-17. 점수는 넉점차. 과학기술대학교가 쫓아가야 되는 타이밍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주성민의 서브. 표현우의 리시브 뒤쪽에서 공격. 그대로 김인혁의 공격이 적중합니다. 역시나 어려움을 풀어내고 있는 경남과학이대의 스키민혁입니다. 점수는 21-18. 양팀 모두 선수교체를 감행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선수교체를 통해 들어온 임수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레프트 임수혁의 서브 낮은 궤적으로 잘 들어갑니다. 먼 거리 그대로 적중합니다. 김정호가 원블락을 쉽게 이겨냅니다. 22-18. 임수혁이 원포인트 서브로 썼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빼고 이창윤이 투입됩니다. 경희대학교 세터 이승호의 서브 가볍게 김태환이 살려놓고 김태환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22-19. 자신이 왼쪽에서 공격했을 때 실패를 본인 스스로 씻어내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점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기회에서 표현우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표현우의 서브 잘 들어갑니다. 제자리에서 영리한 플레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정호의 득점. 리베로 황동선이 몸을 던져봤습니다만 각도를 정확하게 꺾으면서 23-19가 됩니다.
공중에 떠 있을 때도 본인이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빈틈을 노렸던 아주 영리했던 장면으로 인상됩니다. 김정호의 강한 서브네트에 걸립니다. 20점 고지를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올라왔습니다. 아직 세트가 끝나기에는 점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태환의 서브. 과학기술대학교 점수가 경희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범실을 줄여야 됩니다. 강한 서브 잘 들어갑니다. 이승호가 멀리 그리고 그 공간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강병모. 세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24대 20. 세트 포인트 여기서 1세트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지요. 손주영의 서브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김인혁. 지금은 맞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벗어나면서 1세트 경기 종료됩니다. 1세트는 경희대학교가 20대 20으로 먼저 선점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25대 20 경희대학교 1세트 초반에 점수차를 벌렸습니다만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빠르게 따라 붙었고 결국에는 20점을 선점한 이후에 연속 득점이 경희대학교 승리를 가져가는 데 가장 크게 주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레프트 공격에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레프트 공격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서브 리시브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득점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세트일 뿐 저희는 2세트로 가볼까 합니다. 여기는 진주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여기는 다시 경남 진주 경남과학 과학기술대학교 내 체육관입니다. 경희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2017 대학 배구리그 2라운드 경기 경희대학교가 25대 20으로 1세트를 먼저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2세트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경희대 입장에서는 이 초반에 1세트를 가져가고 나서 성균관대학교에게 2세트를 내어주면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갔던 반면 2세트를 잡으면서 1라운드에 승리를 가져갔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세트에 임하는 각오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1세트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김정우가 7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하지만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김인혁이었습니다. 김인혁의 8득점 그리고 김태환의 4득점 강탄구의 1득점 경희대학교 김정우의 7득점 손주영 강병목 이창진이 각 3득점씩 그리고 구본승의 2득점 알렉스의 1득점 경기 초반에 나왔던 블로킹이 양팀 1세트에서 4대1을 기록하는데 이 네 가지를 경희대학교가 초반에 가져가면서 확실히 초반 득점을 가져갔다는 점 분명히 긍정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5대0의 상황에서 작전 타임 이후에 5대5까지 따라갔던 그런 저력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트 중반에 어느 팀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번 경기를 풀어나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팀 범실은 각각 7개와 6개 경희대학교가 하나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범실 개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양 팀 입장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 하지만 본인들 것은 반드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트는 검정색 유니폼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강탄구와 김태환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강탄구도 2득점 김태환도 4득점 특히 김태환이 서브에이스로 2득점을 가져갔다는 점이 확실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우의 서브 리시브 센터 쪽에서 이창진 아주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이번 레프트 공격 강병모 풀어냅니다. 강병모가 지난 성균관대와 경기보다는 조금은 더 살아난 모습 확실히 이 강 어깨에 파워가 더 붙어있습니다.
점수는 1대 0 선취득점을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손주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영이 서브. 이번에도 레프트 공격 막아내는 경희대학교. 좀 멀리 갔는데요.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강명모의 연속 득점. 토스가 조금 불안정했지만 강명모가 본인 스스로 해결해냅니다. 점수는 2대 0. 손주영의 서브. 1세트와 마찬가지로 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를 미리 벌려놓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이번에 비어있는 공간 잘 봤습니다. 김인혁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인혁이 풀어내야 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그 찬스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대의 서브. 김정호의 리시브. 제자리에서 알렉스가 해결해냅니다. 정확한 작전과 알렉스의 정확한 타이밍, 원블럭으로 맞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렉스의 득점. 이창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점수는 3대 1. 이창진의 서브. 리시브 좋고 다시 한번 왼쪽 공격. 이번에 김영의 공격을 아야 냈습니다만 블록을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경남과학기대의 득점. 점수는 3대 2. 양팀 선수들 간의 작전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과기대의 서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아쉬운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맙니다. 강탄구. 점수는 4대 2. 강병모의 서브. 초반 이득점을 책임졌었던 강병모 가볍게 넘겨놓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김인혁. 지금은 세터와 공격진의 호흡이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점수는 4대 3. 김인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득점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김인혁의 서브 강합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김정호의 공격. 그대로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경희대학교. 점수는 5대 3. 토스가 약간 불안정한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해결해냈습니다. 진 알렉스 지휘의 서브. 알렉스 오늘은 서브 에이스가 아직 없습니다. 서브 강하게 잘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블럭을 뚫었습니다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강병모가 후방에서 공격해 들어갔고 이 공이 짧게 떨어지면서 득점으로 기록됩니다. 6대 3 더블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짧게 떨어지면서 수비에 어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수는 6대 3. 알렉스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전에 또 강한 서브를 보여줬다 알렉스. 이번에는 타점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점수는 6대 4. 알렉스가 포지션을 센터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브에서 강한 파워는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대의 서브. 리시브가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일단은 넘겨놓는 경희대학교. 경남과학기대의 찬스. 원블락은 이겨냅니다. 득점을 기록합니다. 표현우. 점수는 6대 5. 다시 한 점차. 상대 서브 범실에 이어서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면서 분위기 좋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창윤의 서브. 중간에서 꺼내놓고 이거는 이승호의 영리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7대 5. 이승호의 득점. 지금의 득점은 상대팀의 분위기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득점이었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네트에 살짝 맞고 떨어지는 공. 리시브에 성공합니다. 뒤쪽에서 김인혁. 막아대는 강병모. 다이렉트 공격. 들어갑니다. 점수는 7대 6. 강한 공격을 리시브로 성공했습니다만 그대로 네트 위로 넘어가면서 상대편의 다이렉트 기회를 내어줬습니다. 김용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용근
그런 어떤 김정호 그리고 석공을 살려내는 손주영입니다. 8대6. 지난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보다는 조금 더 적은 속공을 쓰지만 살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아직은 점수가 두 점차. 양 팀 모두 연속 득점으로서 점수를 기록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의 찬스만 가져오면 충분히 경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정호의 강한 서브. 왼쪽 사인이 맞지 않습니다. 상대팀의 완벽한 범실. 점수는 9대6. 세터는 멀리 줄 것을 사인을 보냈고 공격진은 그대로 안쪽으로 커트인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9대6. 다시 한번 김정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방금 전에 강한 서브를 보여줬던 김정호. 이번에도 강한 서브 네트에 맞고 휘청거렸습니다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이번에는 손주영이 불러가지만 이번에는 공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점수는 9대7. 경남과학이대 선수들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독려할 것을 선수들 간의 호흡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표현우의 서브. 중간 커트. 제자리에 올려놓고 이창진 하지만 읽어냈던 블락. 다시 한번 왼쪽에서 김인혁입니다. 자, 지금은 아주 절묘하게 리시브를 피해내면서 그대로 아웃됩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좋은 판단으로 가져오면서 점수는 10대7. 손주영의 서브입니다. 손주영의 서브.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김인혁의 공격 적중합니다. 계속해서 성공시키고 있는 김인혁. 김인혁이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직접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경남과학이대의 서브. 김태환이 준비합니다. 김태환의 강한 서브. 백토스 뒤쪽에서 이창진의 공격. 블락을 맞고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점수는 11대 8. 이찬진 본인이 득점했던 만큼 본인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진의 강 서브가 기대되는데요. 먼 거리에서 서브. 다시 한번 왼쪽에서 김인혁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넘겨놓습니다. 자, 지금은 이현우가 넘기는 과정인데 힘이 조금 들어갔을까요. 점수는 11대 9.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났었습니다. 점수 차이가 아직 계속해서 두 점 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탄구의 서브. 넘기는데 성공합니다. 이창진이 받아냈고 그대로 넘겨놓습니다. 찬스를 맞이하는 경남과학이대. 다시 한번 김인혁. 블락에 걸렸었고 이번에는 김정호가. 자, 지금은 손을 이미 넘어갔었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네트 위로 손이 넘어가면서 기존의 과정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득점은 경남과학이대. 하지만 양팀 선수들이 몸을 던지는 수비를 보여주면서 지금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와있는 이 관중들이 대학 배구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강병모 다시 한번 왼쪽에서 블락에 걸렸고 이번에도 강병모를 활용해봅니다. 블락이 다시 걸렸습니다. 김종호가 살려냅니다. 아직 공이 살아있습니다. 넘기는데 성공합니다. 반대로 경남과학이대의 찬스. 김인혁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상대팀이 몸을 던져서 막아냈습니다만 본인의 찬스가 됐던 것을 살려내는 경남과학이대. 점수는 다시 동률이 됩니다. 2세트 중반도 여과 없이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아직은 점수가 11대 11입니다. 경희대학교의 블락이 조금은 더 살아나서 더 많은 블락 득점을 기록해준다면 상대팀의 길을 꺾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경남과학이대학교는 김인혁이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다는 점, 반대로 김태환이 1세트 때 보여줬던 득점보다 조금 저조하고 있다는 점은 아마도 이 경남과학이대 조금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팀 점수는 11대 11. 아직 중반이지만 지금의 작전 타임 이후의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 타임아웃이 배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배구 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이후에 첫 번째 득점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 결국에는 2세트 중반을 가져가고 2세트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강탄구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탄구의 서브. 김정호가 끄덕냈고 왼쪽에서 강병모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점수는 12대 11. 경희대학교가 다시 달아납니다.
강병모가 최고의 컨디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를 준비하는 강병모. 아, 가볍게 넘겨놓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네트에 걸립니다. 강병모 오늘 서브 범실 두 개째 기록합니다. 점수는 다시 동률. 경남 과학이 대 김인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인혁 강한 서브 리시브에 성공합니다. 왼쪽에서 김정호 밀어넣는 과정에서 넘기지 못했고 결국에는 득점은 경남 과학이 대 역전에 성공합니다. 점수는 13-12. 김인혁의 강한 서브가 계속해서 적중에 들어가면서 상대팀 수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인혁 역시나 강한 서브 네트에 걸렸었고 살아있습니다. 김정호 블락에 걸린 공 아직 살아있습니다. 경남 과기대 넘기는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건드렸다는 판정. 득점 경희대학교로 인정됩니다. 점수는 13-13 동률입니다. 타임아웃 요청 이후에도 계속되는 동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번 경기. 경희대학교 알렉스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알렉스의 강서브를 볼 수 있을까요? 진 알렉스 지휘 강서브 리시브에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블락이 걸렸습니다. 마주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센터 쪽에서 강병모. 오늘 강병모 서브 범실 두 개를 본인이 공격으로서 만회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14-13. 강한 서브와 강한 포효를 보여주고 있는 강병모 분기까지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진 알렉스 지휘 바로 직전의 서브에서 강 서브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알렉스의 강한 서브 왼쪽에서 공격 그대로 맞지 않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맞출 것을 의도했습니다만 맞지 않고 넘어가면 점수는 15-13 두 점 차가 됩니다. 2세트는 전체적으로 경희대학교의 두 점 차 유지와 강남 과기대의 동점 만들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점수는 15-13 결국 20점을 먼저 선점하는 팀이 어느 팀이 될지 중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 팀 지금은 경남 과기대는 역시나 이 왼쪽 공격에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고 표현우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상대팀 수비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희대학교 오늘 공격 루트가 다양합니다. 속공, 센터 공격, 레프트 공격, 라이트 공격 다양한 득점 루트를 이용해서 상대팀을 흔들어 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타이밍에서 서브 범실로 상대팀에게 또 공격 기회를 넘겨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후 장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이곳 경남 진주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15-13입니다. 2세트 김재광을 투입시키는 경희대학교. 김재광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재광의 서브 리시브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제자리 뒤쪽에서 공격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김정호 몸을 던져봤습니다만 살리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수는 16-13. 다시 한번 김정호의 레프트 공격을 활용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하지만 경남 과기대 선수들이 몸을 끝까지 던지면서 실점을 하더라도 팀 분위기는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김재광의 서브 다시 한번 네트 가까이 붙여서 그대로 공격 아직 살아있습니다. 김정호가 공격했습니다만 리베로가 살려놓습니다. 사인이 맞지 못했고 이것은 오히려 경희대학교의 찬스로 넘어갑니다. 먼 거리에서 김정호 밀어넣기로 득점에 성공시킵니다. 17-13. 김정우가 오늘은 강한 공격보다는 블럭에 키를 넘기는 공격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재광의 서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수는 17-13.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김재광의 서브를 통해서 점수차를 벌리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이 서브가 마지막에 밖으로 벗어나면서 점수는 다시 17-13 석점차가 됩니다. 경남과기대 추격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합니다. 서브를 준비하는 세터 이창윤 센터 제자리에 올려놓고 김정호가 날렵하게 해결해냅니다. 18-14. 2세트에는 김정호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이승호. 이승호의 서브. 다시 한번 왼편입니다. 하지만 블락을 맞고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18대 15 김태환입니다. 김태환과 김인혁 이 쌍포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된다면 경남 과기대도 충분히 추격할 수 있습니다. 서브를 준비하는 경남 과기대 임수혁 받아넣고 다시 한번 왼쪽에서 이창진이 성공시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김인혁이 있다면 경희대학교는 이창진이 있습니다. 이창진의 득점 점수는 19대 15.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20점 득점에 가장 가까이 먼저 간 팀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김정호의 강서브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찬스를 맞이합니다. 제자리에서 지금은 사인이 맞지 못했는데요. 반대로 이 상황이 경남과학기대 공격으로 연출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상대팀이 사인이 맞지 못해서 그대로 넘겨버린 공격 찬스를 해결해내는 경남과학기대 점수는 19대 16. 석점차 경남과학기대의 서브 추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표현우의 서브 백토스 뒤쪽에서 이창진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타점이 높게 형성되면서 제대로 임팩트 되지 못했고 이대로 다시 한번 점수는 2점차 19점 9수에 걸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희대학교. 경남과학이대의 서브입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강병모입니다. 살려내는 경남과학이대 이번에 왼쪽에서 밀어넣기 성공시킵니다. 19대 18 연속 득점으로 어느새 한 점차까지 따라붙는 경남과학이대.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반드시 흐름을 끊는 타임아웃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한 점차 지금 19점을 만드는 데는 아주 경희대학교 이상적인 장면으로 만들어냈습니다만 이후 범실이 나오고 서로의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넘어갔고 지금 양 감독의 표정을 보더라도 점수와는 반대로 이 분위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남과학기대 홈팬들도 지금 직접 이 경기장에 많이 찾아오셔서 경기를 응원하고 있는데 1세트보다 지금 2세트에 방금 전 석점차를 추격하는 장면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2017 대학 배구리그 정말 많은 관중들이 매 경기마다 찾아주면서 대한민국 배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 배구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현우의 서브 다시 한번 먼 거리 강병모입니다. 그리고 강병모가 20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강병모 오늘 분위기 가장 좋습니다. 레프트 공격으로 해결해냈던 강병모 20대 18 선수 교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포인트 서브를 투입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주성민이 준비합니다. 주성민이 두 번의 서브 이후에 세 번째 서브 때 아쉽게 서브 몸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고 경남과학이대 제자리에서 김태환의 공격 막아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창진의 공격은 적중합니다. 21대 18 리시브가 흔들렸던 것을 본인이 직접 해결해내면서 이제 이번 세트 넉 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성민의 서브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김인혁 그대로 블락에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21대 19 다시 한번 두 점차 아직 2세트 경희대 입장에선 넉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김정호의 리시브 위에 속공 알렉스 성공합니다. 태현우가 몸이 날려왔습니다만 너무 멀리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2대 19 역시나 속공으로 살려냈던 경희대학교 석점차 이창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진이 여기서 23점을 먼저 기록하게 된다면
2세트 가져가는 구분능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남과학이대 입장에서는 20점으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창진의 서브. 먼걸 레프트 김인혁 그대로 떨어집니다. 20점을 만드는데 성공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2-20. 1세트보다 더 치열한 접전을 보여주는 양팀의 2세트입니다. 강탕구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점수는 22-20. 서브가 잘 들어갔고 제자리에 올려놨던 강병모의 공격을 읽어냈던 블락. 점수 22-21. 한 점 차가 됩니다. 강병모의 공격을 정확하게 읽어냈던 투 블락이 이 공격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동점 찬스를 만들고 있는 강탕구. 강탕구의 서브. 그대로 알렉스의 공격. 살려놓은 데 성공하는 경남과학이대. 하지만 찬스가 살아있는 경희대학교는 뒤쪽에서 김정호 해결해냅니다. 23-21. 9분응선을 넘었습니다. 경희대학교. 하지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지금 20점 득점 이후에 수비 집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불안정했습니다. 왼쪽에서 김인영의 공격 맞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세트포인트 24-21.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경희대학교 지금 김찬호 감독은 블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세트와 그리고 지난 경기를 살려봤을 때 경희대학교의 블락이 확실히 조금은 2세트 조금 약한 점이 아닌가라는 점이 느껴집니다. 지금 반대로 김영태 감독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독려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게 충분히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세트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만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의 점수차는 단 석점차.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강병모. 강병모 오늘 두 번의 서브 범실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넘겨놓는데 성공합니다. 속공! 리시브에 성공했었고 아직 공격이 살아있었습니다만 이 득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가져갑니다. 24-22. 한 세트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면서 2세트의 중요성은 이 점수의 득점만큼이나 치열합니다. 김인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인영의 강서브. 속공 알렉스 살려놓습니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는 경희대학교에게. 이승호가 그대로 넘겨봤습니다만 이 찬스가 역으로 왔습니다. 백어택 망하냅니다. 2세트는 경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점수는 세트 스코어 2-0. 백어택을 정확하게 읽어냈던 김정호의 블락으로 점수는 2-0. 치열했던 2세트 경희대학교가 가져가게 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빠른 추격을 보여줬었고 끝까지 상대팀은 물어뜯었습니다만 아쉽게 2세트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세트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2세트, 1세트보다 더 좋은 분위기 3세트에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반대로 경희대학교 과연 3세트만의 끝을 낼 수 있을지 저희는 3세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남 진주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대학 배구리그 경희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이제는 3세트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1세트 25-20으로 경희대학교가 가져갔고 2세트도 25-22로 경희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0이지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세트 후반부에 따라가는 모습, 특히나 이 마지막 수비 집중력이 충분히 3세트에서 역전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경희대학교 오늘 공격 루트를 센터, 백어택, 속공 등 다양한 루트로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상대편의 수비진을 허물고 있습니다. 과연 다양한 루트로서 상대편을 공략하는 것이 적중하느냐, 아니면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마지막 집념이 좋은 결과로 가지고 오느냐,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세트를 분석했던 결과 경희대학교 역시나 강병모가 6득점을 최다 득점, 그리고 마지막 블록까지 성공시켰던 김정우가 6득점으로 경희대학교 최다 득점을, 그리고 양팀 통틀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인영이 9득점으로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2세트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블로킹 개수가 1세트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범실은 양팀 모두 동일하게 2세트에도 경희대 7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6개를 기록했습니다. 양팀 범실 개수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와 블로킹에서 1세트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3세트는 어떤 해법으로 양팀 감독이 준비를 했을지, 3세트 경희대학교 김종호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블록으로서 2세트를 가져왔던 경희대학교 김정호, 3세트 시작의 서브 뒤쪽에서 김태환의 공격 막아내는데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이번엔 왼쪽에서 달려들어오면서 성공시킵니다. 강병모 오늘 확실히 가장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세트에서 팀 내 김정호와 동일하게 6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기록한 바 있는 강병모 첫 번째 득점을 가져옵니다. 김정호의 강서브 다시 한번 터집니다. 왼쪽에서 김인혁 블락을 넘겨놓았습니다만 리시브에 성공했고 이 다음에 김정호 오픈되어 있는 공을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김정호가 비어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이대 중요한 상황에서 1-1 동점. 하지만 김인혁이 블록을 넘기는 상황에서도 경희대 선수들이 수비에 해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김태환의 서브. 선수들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왼쪽에서 공격! 빈 공간에 그대로 적중합니다. 강병모입니다. 강병모 두 개의 점수를 3세트에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강병모, 김정호, 그리고 이창진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센터 쪽에서 속공으로 성공시키는 강탄구 동률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반드시 성공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탄구의 서브 김정호가 받아냈고 그대로 빠른 타이밍에 끊어봤습니다. 왼쪽에서 김인혁 블락에 맞고 높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뒤쪽에서 이창진 밖으로 벗어납니다. 하지만 블락에 손에 더 걸려서 넘어가면서 점수는 3-2 경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김인혁의 레프트 공격을 조금씩 막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하지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속공의 강탄구로 득점 한 바 있습니다. 이창진의 서브. 자, 지금은 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공이 그대로 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서브 에이스 이창진. 점수는 4-2. 회전이 걸렸습니다만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은 서브를 했었던 이창진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진 똑같은 코스에 누렸습니다만 이번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단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옳았습니다. 점수는 4-3. 김인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모든 서브를 강한 서브로 상대팀 리시브를 흔들어놨던 김인혁, 이번에도 강한 서브 벗어납니다. 양팀 서브 번실을 한 차례씩 주고받습니다. 점수는 5-3. 이번엔 강병모가 준비합니다. 리시브 조금 흔들렸습니다. 다이렉트 공격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표현 후 리시브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이번에 왼쪽에서 김정호가 키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겨냅니다. 랠리가 계속됩니다. 뒤쪽에서 김인혁, 리시브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센터 쪽에서 다시 한번 키를 넘겨놨습니다만 리시브 성공합니다. 왼쪽에서 표현 후 밖으로 벗어납니다. 긴 랠리의 끝, 경희대학교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양팀 모두 수비 집중력, 1세트 2세트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득점은 경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점수는 6-3.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로 상대팀 리시브를 흔드는 바 있는 바로 직전의 서브였습니다. 강병모 먼 거리 토스, 블락에 걸렸습니다만 밖으로 벗어납니다. 임수혁이 이 블락을 활용해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점수는 6-4. 역시나 양 팀이 세트 초반에는 큰 점수 차례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윤의 서브 낮은 궤적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공격 적중합니다. 김정호입니다. 점수는 7-4. 김정호에게 블록 한 명은 큰 벽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스의 서브 진 알렉스 지휘. 알렉스의 강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상대팀의 서브 범실로서 득점을 두 개나 기록하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점수는 7-5. 김용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용근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그대로 바로 넘겨봅니다. 김용근이 리시브가 몸쪽에 너무 가까이 붙었습니다. 점수는 8-3, 8-5. 석점차. 김용근 표정에서 아쉬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서브를 준비하는 경희대학교. 이승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승호의 서브 임수혁의 리시브 좀 불안정했습니다. 그대로 올려놓고 김태환이 해결해냅니다. 손과 손 사이를 정확하게 때려넣으면서 점수는 다시 한번 8-6. 두 점차 추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수혁의 서브 밖으로 벗어납니다. 점수 9-6. 양팀 서브 범실이 1세트 2세트보다 조금씩 빠른 타이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 서브, 김정호 강한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알렉스의 서브에 이어 김정호의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두 차례 서브 범실. 점수는 9-7.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태환의 강한 서브 상대팀 리시브를 충분히 흔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센터 쪽에서 공격 넘기지 못합니다. 과학기술대학교 한 점차 추격 가는 데까지 성공시킵니다.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 다시 한번 김태환이 준비합니다. 김태환의 강한 서브 왼쪽 이창진. 이창진의 판단이 이번에는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점수는 동점. 점수는 9-9. 3세트 첫 번째 동점이 연출됩니다. 이창진이 빠지고 구본승을 투입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김태환이 준비합니다. 김태환의 서브 이후에 어느새 동점까지 만드는 데 성공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의 서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서브 범실로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가 10점을 먼저 달성합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손주영 센터 쪽에서 그대로 빠른 속공 풀어냅니다. 강탄구입니다. 강탄구의 속공이 계속해서 중요한 타이밍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점 점수는 10대 10. 강탄구 본인이 만들어냈던 속공 그리고 본인의 서브 센터 쪽 이번에는 알렉스의 속공이지만 읽어냈습니다. 왼쪽에서 김인혁 블락에 걸렸었고 넘겨냅니다. 바로 다이렉트 공격.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렉스의 득점. 점수는 11대 10. 14리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희대학교. 구본승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구본승의 서브 임수혁의 리시브 그리고 빠른 속공 그대로 밖으로 블락에 맞고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내 성공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응원 소리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11대 11. 다시 한번 역전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세트 2세트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인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동점 상황 김인혁의 서브 강한 서브 리시브에 성공합니다. 이번에 레프트 공격 빈틈을 정확히 봤습니다. 강병모 오늘 중요한 타이밍에 계속해서 도망가는 점수를 좋은 타이밍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점수는 12대 11. 강병모의 서브 가볍게 제자리 뒤쪽에서 김인혁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동점 역시나 해결해낸 김인혁입니다. 12대 12. 계속되는 동점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먼저 두 점차 이상 앞서 나가느냐가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창윤의 서브 왼쪽에서 블락에 걸렸습니다만 밖으로 벗어납니다. 13대 12. 쫓아오면 달아나고 쫓아오면 달아나고 이 똑같은 패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세트 13대 12. 서브를 위해서 주성민이 투입됩니다. 주성민의 서브 그대로 빠른 속공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동점 이번에는 김용근입니다. 선수 교체를 감행해봅니다. 그리고 방금 빠른 속공으로 득점을 기록한 바 있는 김용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용근의 서브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점수는 14대 13. 상대팀에서 활약을 통한 실점보다는 본인 팀의 범실에 대한 실점이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점수는 14대 13. 하지만 양 팀이 계속해서 동점과 한 점 차 벌려놓는 승부가 지금 다섯 득점째 연속되고 있습니다. 양 팀 감독들의 표정에서도 지금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위해서 지금 이곳 경기장에 정말 많은 팬들이 모든 자리를 꽉 채우고 앉아 있습니다. 특히나 2017 대학 배구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카메라를 가지고 온다거나 혹은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선수들에게 찾아가는 그 같은 대학교 팬들도 참 많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2017 대학 배구리그 직접 경기장에 오면은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3세트 점수는 14대 13. 경희대학교 한 점차 아슬아슬한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버를 준비하고 있는 세터 이승호 오늘 이승호가
다양한 토스로서 상대편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자, 지금 타임아웃 전에 선수 교체가 있었던 것에 관련해서 이제 주심이 경기장에 다시 타임아웃이 끝난 이유기 때문에 경기장에 투입됐다 다시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14대 13. 이승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승호의 서브. 임수혁의 리시브. 왼쪽에서 사인이 맞지 못합니다. 너무나 뼈아픈 실점. 15대 13. 치열한 추격전에서 사인이 맞지 못했습니다. 세트별로 한 번씩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승호의 서브. 가운데서 강창구의 공격. 하지만 읽어냈었습니다. 손주영이 받아놓고 왼쪽에서 9번 승의 공격이 적중합니다. 16대 13. 치열했던 추격전 이후에 아쉬웠던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타임아웃이 요청됩니다. 순식간 만에 점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9번 승이 해결해냈습니다. 지금 역시나 이 경남과학기술대의 김영태 감독 입장에서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첫 번째 공격이었고 치열했던 한 점차 승부가 계속됐었기 때문에 팀워크가 맞지 않는 이 부분, 김영태 감독도 동계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팀워크를 강조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타이밍에 조금 아쉬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화 위복으로 지금의 상황이 충분히 역전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직 점수는 석점 차입니다. 16대 13, 3세트가 펼쳐지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이승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승호 서브 이후에 석점차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승호의 서브. 리시브 왼쪽에서 김태환 받아내는데 성공하는 한명모. 이번에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공격 블락이 걸렸습니다.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17대 13. 넉점차. 분위기를 제대로 끌어올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승호가 네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승호의 서브. 왼쪽에서 김태환 블락에 맞고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17대 14. 분위기 반전이 꾀하는 데는 득점만한 것이 없습니다. 임수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임수혁의 서브. 리시브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리에서 올라온 공 블락에 맞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김정호의 득점. 18대 14. 흔들리는 리시브를 해결했던 김정호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정호의 강한 서브. 그대로 다이렉트 공격 적중합니다. 강병모. 19대 14. 리시브가 길게 연결되면서 강병모가 빠르게 다이렉트 공격으로서 19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3세트 14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양 팀 두 점차 리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14점 이후부터는 어느새 19대 14까지 5점 차. 하지만 매 세트가 그랬듯 20점을 먼저 선점하기 전까지는 치열한 승부가 충분히 예상되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세트 때 점수 차를 빠르게 좁히는, 특히 몸을 던지는 수비 집중력으로 쫓아간 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을 김영태 감독이 계속해서 주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경희대학교 좋은 분위기, 선수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독려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점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3세트 만에 게임을 끝내고 돌아갈 수 있을지. 2017 대학 배구리그 경희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3세트 현재 점수는 19대 14입니다. 네트에 살짝 걸렸던 공, 이것이 조금은 행운을 따라줬고 황동선의 리시브를 흔들어 놨습니다. 20대 14. 2세트 때 만들었던 이 구부능선이 3세트 때는 조금 빠른 타이밍에 와줬습니다. 김정호의 표정에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김정호의 서브. 강한 서브. 백토스 김태환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맞추고 밖으로 벗어나면서 점수는 20대 15.
양팀 선수들이 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 범실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김태환이 공격을 준비합니다. 바로 직전에 득점을 기록한 바 있는 김태환. 김태환의 서브 네트에 살짝 끌렸습니다만 넘어갑니다. 제자리에서 빠른 타이밍의 공격 풀어냅니다. 손주영입니다. 21대 15. 한 점씩 계속해서 매치 포인트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점수는 21대 15.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김재광이 투입됩니다. 손주영이 나간 자리 김재광이 투입되면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재광. 김재광의 서브. 다이렉트 공격 강병모. 22대 15. 포효 소리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점수 7점 차. 경희대학교 경기를 끝내는데 단 3득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재광의 서브. 왼쪽에서 김인혁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경희대학교 반대로 마찬가지로 왼쪽 공격. 이번에 강병모의 공격이 블락을 맞고 밖으로 나갑니다. 23대 15. 오늘 강병모가 중요한 타이밍에 득점 그리고 전체적인 팀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김재광의 서브. 김태환의 리시브 조금 흔들렸습니다. 임수혁이 살려놨습니다. 너무 멀리 갔는데요. 넘기지 못합니다. 24대 15. 매치 포인트까지 만드는 데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점수 차이가 조금은 크게 느껴집니다. 김인혁의 표정에도 안타까움이 충분합니다. 김재광의 서브. 임수혁의 레시브. 받아놓고 김인혁. 블락을 맞고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24대 16. 아직 3세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탄구의 서브. 오늘 속공으로 많은 재미를 봤던 강탄구. 왼쪽에서 강병모의 공격 하지만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강병모 올려놓고 속공 성공시킵니다. 경기 종료. 세트스코어 3대0. 경희대학교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이번 2017 대학 배구리그 첫 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 충남대학교의 연승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양 팀의 이 수비 집중력 그리고 이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어느 팀이 먼저 가져오느냐 역시나 배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승패를 갈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트스코어는 3대0. 경희대학교가 이로써 이번 대회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양 팀은 이제 모두 어웨이 경기를 다시 한번 치르게 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월 14일 금요일 목포로 가서 목포대학교와의 경기 어웨이 경기를 펼치게 되고 경희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되는 어웨이 경기 광주로 가서 조선대학교와의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오늘 경기의 승장인 김찬호 감독과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해줬던 강병모 선수를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 직접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와 조금 차별화된 전략이 눈에 보였는데 감독님이 조금 눈에 줬던 부분, 요점으로 뒀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지난번에 성대학 할 때는 우리 자체 미세가 많았거든요. 일단은 게임에 대한 집중력을 좀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떨쳐버리고 좀 즐겁게 재미있게 해보자 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 사실 우리가 연습했던 플레이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사실 하지만 2세트 후반부에서는 감독님 표정도 마찬가지로 작전 타임도 좋지 않았을 정도 조금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2세트를 가져가는 감독님의 전술, 그때 작전 타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작전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오늘 사실은 그 본성이가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병모가 들어가서 사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경기 또 다시 멀리 어웨이를 떠나게 됩니다. 계속되는 어웨이에 있어서 감독님은 좀 개인적으로 지치지 않는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그 사실은 뭐 자기 집에서 똥개도 50점 묶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계속 어웨이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체육관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지만은 선수라면은 어디를 가든지 극복해야 할 게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잘할 수 있게끔 제가 뒤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결과 3-0, 세트스코 3-0이었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 다음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어가실 거라 저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 아주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 역시나 6번 강병모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강병모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기 사실 저희가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직접 경기를 진행했었습니다만 그때 경기와는 확실히 사뭇 다른 분위기, 많은 공격 찬스를 가져갔었습니다. 네. 선수들과 좀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셨나요? 저희가 뭐지 성균관대랑 할 때는 맞고 튀는 게 많아가지고 이 수비를 잘 못했는데 지금은 수비가 되니까 공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스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강병모 선수의 가장 트레이드마크라고 한다면 득점 이후에 포효하는 외침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이 가장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다면 이 포효했을 때 선수들 중에 혹여나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다들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강병모 선수 오늘 네.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또 초반에 아쉬운 서브 범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멋진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야간이나 더 연습을 해가지고 빨리 보완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김찬호 감독을 만나봤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되는 어웨이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 많은 팬들이 항상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동시에 조금 있으면 이제 홈에서 또 만나뵐 수 있다는 점을 인사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경희대학교 배구부 홈 생기는데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를 더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로서 지금 양 팀은 모두 1승 1패씩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팀 이제 모두 몸이 풀리고 있고 12개 팀 모두 몸이 풀리면서 동계훈련 때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그 이상 실전을 통해서 익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저희는 전체 3라운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